뭐 잠시만.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라. 못 맞췄지롱. 아, 나. 지금 작업하는 건 뭐냐면 스텔라 요 부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색이 바래서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데, 여기 마스킹 치고 하면 이 안쪽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안 칠해주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요. 제일 좋은 건 사실 분해해서 탈거한 다음에 얘만 그 복원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. 클래식 카드는 리스크가 있어요. 왜냐면 보면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? 여기 있는 원래는 이 부위가 여기처럼 막혀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, 얘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. 이렇게 손으로도 살짝 좀 빠져요. 옛날에 차들은 참 좋습니다. 빠지게 잘 되어 있는데, 여기 있는 얘들은 조금만 손을 잘못 대면 부서집니다.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있던 여기 있는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나름 면식이 30년을 훌쩍 넘어 한 35년 된 차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힘을 줘도 부서집니다. 그래서 잘 빼야 돼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, 그 다음에 운전석권은 제가 또 잘 놔두고, 그 다음에 또 요 위에 요걸 빼야 나사가 나옵니다. 한번 빼볼게요. 축한 걸로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해야 되고, 쇠 말고 좀 플라스틱 헤어로 해야 상처가 덜 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엔 손으로 돌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나온 애를 또 잘 보관을 해두고, 그러면 여기 안에 십자 피스가 보여요. 여기 하나 보이고, 그 다음에 또 요 안에 둘,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여기 셋. 이따 치고 안에가 좀 깊숙이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. 하여튼 피스가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 뺄게요. 이렇게 해서 십자를 이렇게 살살살 나사가 풀려서 하나 빼놓고, 그 다음에 이쪽도 조금 더 큽니다. 한번 잠시만. 자, 다 됐네.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라. 못 맞췄지롱. 나왔습니다. 세 번째까지. 그래서 얘를 빼내면, 자, 짜잔. 얘가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. 탈거해서 보면,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이렇게 올라와 있죠. 그래서 얘를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건 운전석 거 탈거. 이거는 보조석 거. 똑같이. 근데 얘는 여기가 없죠? 아예 밑에가 없고. 오케이. 네, 얘는 지금 보조석 뒷좌석 2열 도어문인데, 되게 약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위 이렇게, 얘 괜찮아 보이죠? 여기가 짜잔, 이만큼이 없어요. 없는 이유를 봤더니 얘가 이 안에 있는 요 부품인데 깨졌습니다. 깨진 이유를 보니까 얘들이 다 오래돼서, 이 생플라스틱들은 그냥 조금만 잘못 손대면 부서져요. 그래서 여기 부서져 있다. 최대한 이것도 일단 잘 붙여서 보내야죠. 도 네 개의 손잡이 장착 잘 해서 이제 복원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네 개가 여기가 운전석, 보조석, 운전석 뒷자리, 보조석 뒷자리,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색이 바랜 거
크기 바른 애들을 예, 조색한 걸 가지고 뿌려서 깔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텔라 도어에 있는 손잡이들 복원해 놓은 겁니다. 색이 다 날라갔었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죠.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직 뿌리지 않은 운전석 쪽 집게로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집게를 이렇게 좀 뺄게요.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? 여기가 좀 찢기 있었던 부분, 여기가 찢기가 없었던 부분,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벌어졌던 거를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장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차를 다른 주인에게 줘야 돼서 일단 이 하루 만에 어느 정도만 완화만 좀 시켰는데 더 하면 좋을 건 좀 아깝네. 그리고 원래는 상태가 이렇게 색들이 날아갔었죠. 그런데 이거를 작업 후 작업 전 느껴지시죠? 이렇게 일단 그래서 요거까지 작업을 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.